이번 시간은 페이지 19페이지, 이제 기초구조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기초도 뭐, 두 문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한 문제는, 앞전은 두 문제가, 한 문제는 표준 감입 시험이 나왔고, 한 문제는 기초 종합 문제 냈습니다. 그러면, 올해, 에서는 약간 공법적인 측면이죠. 뭐 공법적인 측면이나 이런 부분을 아마 다룰 가능성이 한 문제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먼저 1번에 기초판 형식에 따른 분류에 속하지 않는 거. 자, 기초를 분류했을 때 기초판 형식에 의한 분류가 있고 지정 형식에 의한 분류 두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기초판 형식에서는 독립 기초, 복합 기초, 연속 기초, 온통 기초가 있었고, 그 다음에 지정 형식에 따라서 직접 기초, 말뚝 기초, 피어 기초, 자망 기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자망 기초를 K선 기초라고도 한다 했죠? 자망 기초를 K선 기초, 이렇게도 칭합니다. K선 기초. 그리고 그래서 1번은 1번이 속하지 않죠. 그래서 이제 직접 기초는 무엇을 직접 기초라 해서 직접 굳은 단단한 지반에 기초를 설치하거나 잡석이나 맞죠? 잡석 지정이나 또는 무슨 지정? 아니 밑창 콘크리트 지정이나 같은 경미한 지정 위에 기초를 설치하는 것을 직접 기초라 했습니다. 그리고 말뚝 기초는 말뚝 박아주면 말뚝 기초라 했습니다. 그리고 2번에, 자, 기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조적적 건물의 기초는 무슨 기초? 연속 기초, 줄 기초를 쓰면 되겠죠. 그래서 연속 기초 또는 줄 기초입니다. 조적조는 건물의 규모가 적기 때문에, 보통 연속 기초, 줄 기초로 설계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속 기초는 벽 또는 일련의 기둥을 받치는 기초가 무슨 기초? 연속 기초고. 그래서 연속 기초 개념은, 벽이라든지, 벽이나, 일련의 기둥입니다. 일련의 기둥을 받치는 거죠. 기둥을 받치는, 기초가 연속 기초, 줄 기초 개념이고, 그런데 기둥의 배치 문제로 기둥이 서로 근접해 있거나 이런 경우는 무슨 기초로 간다? 복합 기초로 가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2번은 틀렸죠. 2번은 복합 기초의 개념이 됩니다. 기둥의 배치 문제로 발생이 될 때는 복합 기초 형태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번에 기초는 상부의 하중을 지반에 전달하는 구조로서 부동침하를 방지하기 위해서 동결선 이하에 배치를 해 주셔야 됩니다. 뭐또 동결선이라고도 하고 또는 뭐다 동결심도라고도 했습니다. 이하에 배치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네 번째 온통기초. 온통기초는 건물 바닥 전체를 뭐로 한 거다? 기초로 한 거죠. 온통기초는 뭐 전면 기초라고 됐죠. 또는 매트 푸팅에서 매트 기초라고도 칭합니다. 건축물 하부 전체를 두꺼운 기초란 것이 온통 기초입니다. 건물 바닥 전체를 하부 전체를 두꺼운 기초라. 그래서 굉장히 두껍습니다. 한 1.5m에서 한 2m 됩니다. 두께가. 그래서 자, 두꺼운 기초로 있죠? 바닥판으로. 건물 바닥 전체를 두꺼운 기초로 한 것이 바로 온통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온통 기초는 도심지 뭐다? 연약 지반이라 했겠죠? 그래서 이거는 도심지 연약 지반의 기초는 온통 기초로 간다 했습니다. 아니면, 자, 보통 이런 경우에 건물의 하중에 비해서 지내력이 약하면 온통 기초로 가주는 게 좋습니다. 건물 바닥 전체를. 그래서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 독립 기초는
기둥 하나에 기초판 하나 있는 게 무슨 기초? 독립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독립기초는 뭐 엑스트라 역할 빼기 못합니다. 지금까지 계속. 답은 안 된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둥 하나에 기초판 하나에 독립기초로서 지중부로서로 주각을 연결해줘야지 부동침을 최대한 억제할 수가 있었습니다. 정리해 두시고. 근데 올해는 여기에 대해서 잘하면 지문 한줄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올해는 너무 많이 내면 안될 거고, 종합 문제 나왔을 때 아마 이 기초에서 잘하면 지문 한두 줄 언급이 될수 있는, 한 문제야 되긴 좀 힘듭니다. 좀 쉬면 또 됩니다. 자, 그리고 3번에 보시면 기초 형식 선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가? 자, 기초 형식 선정. 그래서 먼저 1번에 구조 성능이나 시공성, 경제성 등을 검토해서 합리적으로 기초 형식을 선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무조건, 야, 온통 기초 하는 게 좋은 것은 아니죠. 그래서 시공성이나 뭐 이런 경제성 이런 걸다 고려해야 돼, 구조 성능. 그리고, 그래서 염두에 겁니다. 조적조는, 그래서 무슨 기초로 간다? 연속 기초로 가면 되지, 온통 기초로 안 가는 이유가 이거예요. 경제성이 문제죠, 맞죠? 아니, 단독주택 지면서 바닥을 온통 기초로 갈 이유가 없죠. 자, 그리고 이번 기초는 상부 구조의 규모나 형상 구조, 강성 등을 함께 고려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대지 상황이나 지반 조건에 적합을 한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3번 기초 형식 선정 시 부지 주변의 미층 영향도 충분히 고려를 해 주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고려해야 안 해요? 안 해요. 덜급하고. 자, 쉽게 이겁니다. 우리나라는 고려 안 하는 이유가 저거죠. 쉽게 강급 공사가 뚫고 지나가면요, 이상이 생기면 보상해 줘야 될거 아닙니까? 국가에서 공사하는 것도 있잖아요. 보상 안 해주고 앉았는데, 맞죠? 뭘 고려합니까? 맞죠? 그래서 만약에 국가급으로 공사하는데, 만약에 건축물에 문제가 생기면요, 국가에서 손해배상해 줘야지. 그런데 안 해주면서 이 사기업까지 될 수는 없잖아요. 맞죠? 그 다음에 그 예를 딱 해놔야 되는데, 아, 잘못되면 공사자가. 그 다음에 4번, 장래 인접대지에 건설되는 구조물의 그 시공 예안까지 함께 고려하라고. 원래 이렇게 법령에는 구조 설계 기준 이런 데 이렇게 해놨는데요. 현실은 안 그렇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5번, 동일 구조물의 기초에서는 부동침을 방해 가능 이중 형식 기초를 병용한다 해서 OX, X입니다. 그래서 동일 건물은 항상 기억할 것이, 그래? 자, 동일 구조물이든 건축물에서는 이중 형식 하면 안 돼요. 종류가 다른 형식 기초 써서는 안 돼요. 이중 형식 기초에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이것도 안 돼요. 이질 지정도. 종류가 다른 지정하는 것도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뭐도 안 된다? 이것도 안 됩니다. 말뚝 혼용도 해서는 안 됩니다. 말뚝 혼용도 안 된다는 점을 꼭 명심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점 같이 기억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4번 문제 보시면, 다음 철근 콘크리트 독립 기초를 설계할 때 지압력만 받도록 하기 위한 방법으로 옳은 것 해놨습니다. 그러면 4번 개념은 지압력만 받도록 한다는 자체가, 이 지압력만 받도록 한다는 것은 바로 주각을 고정 상태로 하라는 게, 주각 고정 상태. 주각을 고정 상태로 해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고정 상태. 고정 상태로 하라는 겁니다. 주각을 고정 상태로 만들어 주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각을 고정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지중부 단면을 크게 설계해 주는 거예요. 꽉 잡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각 고정 상태라고 해서 이제 지중부 단면을 크게 해 주는 거예요. 단면을 크게 설계하는 겁니다. 설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지중부가 어떤 역할을 하나요? 지중부가 얘가, 자, 이겁니다. 얘가 힘 모멘트를 받아주는 거예요, 지중.
힘 모멘트를 분담을 해줘요. 힘 모멘트 부담을 지중보가 해주는 거예요. 저항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편신기초를 방지하는 게, 편신기초 방지를 함으로써 부동치마 방지 효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중보를 강하게 잡아주면 됩니다. 이것을 처리해주는 것이 기본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5번 문제 보시면 기초에 관한 종합 문제 해놨습니다. 종합 문제적인 측면에서 보시면, 자, 먼저 1번에 보시면, 자, 대칭형 건축물에서 지반이 연약하고 소요 기초 면적이 바닥 면적의 2분의 1 이상 되면 이때는 온통 기초가 유리합니다. 그런데 2번에 기초 구조가 충분히 강성이 확보되지 못하거나 비대칭형으로서 편심이 큰 구조물은요, 온통 기초하면 이거 비틀립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2번의 경우는 이때는 말뚝 기초로 설계하는 게 좋습니다. 이때는 말뚝 기초로 자 설계를 합니다.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 높은 두바이 있죠? 지금 그 건축물이 대칭형은 아니거든요. 대칭형 건물로 안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걔 말뚝 박았습니다. 제자리 콘크리트 말뚝 박았습니다. 말뚝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봐주면 되고, 그래서 5번은 2번 개념이 틀렸습니다. 그리고 3번에 온통 기초는 바닥 전체를 두꺼운 기초판으로 한댔죠? 하기 때문에 여러 지반에 걸쳐서 설치는 독립 기초보다 구조 해석이나 구조 설계는 복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기초는 반드시 동결선 이하에 배치해야 됩니다. 항상 반드시. 왜 그런가 하면 얘는 예외 규정이 없습니다. 안전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경미한 건물이라도 해야 돼요. 아무리 이 경미한 건축물이라도, 아무리 경미한 건축물이라도, 자, 기초는 동결선 이하에 배치해야 돼. 기초는 동결선 이하에 배치를 하셔야 됩니다. 이하에 배치를 합니다. 예외 규정이 없습니다. 이 경우는. 자, 그리고 5번에 벽돌 내력벽 구조의 기초는 연속 기초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조적조 했죠? 조적조의 기초는 무슨 기초? 연속 기초? 줄기초로 설계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 7번 문제 보시, 아, 6번 문제. 기초 설계 시 고려 상중 옳지 않는 거 나왔습니다. 그래서 1번에 보시면, 기초는 상부 구조 하중을 충분히 지중에 전달할 수 있는 구조로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독립 기초, 복합 기초, 연속 기초, 온통 기초가 건물마다 달라져야 돼요. 항상 일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중보를 충분히 크게 해서 강성을 높여서 부동치마를 방지해 주시면 됩니다. 주가 고정 상태에서. 그리고 지하층은 가급적 일부만 설치한다. 자, 지하층 일부 설치가 바로 무엇인가? 지하층 일부 설치가 바로 이종 형식 기초라는 거예요. 이종 형식 기초를 한다는 거예요. 일부 지하실이라는 자체가 이종 형식 기초입니다. 그러면 이종 형식 기초하면 어떻게 됩니까? 부동치마의 뭐다? 원인이죠. 부동치마의 원인이 돼요. 그래서 부동치마 원인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런 건물에 한쪽 균열 간 이유가 이에요. 간혹가다 이렇게 진 경우가 있었어요. 옛날에 일부만 지하실 이렇게 넣어가지고. 일부만 지하실 이렇게 넣어가지니까요. 이렇게 지니까요. 요 바닥판에 균열 다 갑니다. 요 라인에. 그 이유가 여기는 하고 여기하고 틀리지니까 기초가. 여기는 온통 기초고 여기는 다른 기초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균열 가는 겁니다. 치마. 한쪽이 치마가 많이 생기는 게. 보시면 됐고. 그리고 이제 5번에 다른 형태의 기초나 말뚝 있죠? 한금을 혼용한 부동층 위험성이 증가가 됩니다. 자, 그리고
자, 올해는 집안 조사이죠. 종류를 좀 기억해 놓으세요. 종류. 종류. 집안 조사 방법 종류 기억을 해 놓으십시오. 그래서 표준 간입 시험이 있었고, 볼링 테스트, 빈 테스트, 시험 파기. 그리고 뭐 있었습니까? 시험 파기 있고, 지퍼 보기 있었죠. 지퍼 보기 있고, 그 다음에 뭐 물리죠? 지하 탐사. 탄성 파식 이런 게 있었죠? 물리적 지하 탐사. 이런 것들이, 자, 집안 조사 방법. 혹시나, 뭐, 쉽게 내면 집안 조사 방법을 모두 고르세요. 이렇게 내줄 수 있다. 그래서 제발 슬럼프 시험 찾고 이러면 안 돼. 크리프 시험 이런 거 찾으면 안 돼. 조금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8번 보시면, 자, 집안 상태를 조사하는, 이제, 보통, 이제, 규격이 정해진 채취기를 추로 타격해서 30cm 간입하는데, 그러면 표준 간입시험이죠? 30cm 간입한다는 것은, 일단은, 추의 무게가 63.5, 추의 무게는 63.5kg입니다. 그리고, 낙하 높이가, 때려 박는 낙하 높이가, 76cm에서 때려 박는데, 몇 cm 간입하는데? 30cm 간입하는데, 타격 횟수로 구하는 거야. 간입하는데, 타격 횟수 N 값으로. N치로. N 값으로 집안의 밀실도를 측정하는데, 특히 사질 집안의 신뢰도가 좋습니다. 사질 집안은 무조건 해야 돼. 이거 가지고. 신뢰도가 좋으면 하는 거죠, 맞죠? 아, 여러분들 신뢰도가 떨어지면 어느 사람 신뢰도 떨어지면 그 사람 말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으면 그냥 너는 찍기라 이러면서 자기 안 듣잖아, 맞죠? 맨날 이야기하면 뻥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죠, 맞죠? 옆에서 막 구라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죠. 그럼 말안 믿잖아. 그래서 이제 신뢰도가 누가 우선이다? 사질 집안이 좋습니다. 이때 이 N값은 10에서 30이 보통입니다. 보통 다니는 데. 그래서 이거보다 커지면 좀이란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10에서 30이 보통이고, 그러면 30에서 50 되면 이거는 좀이란 상태가 되는 거예요. 좀이란 상태가 되는 거고. 그럼 이거보다 적어지면 뭐가 됩니까? 느슨한 상태죠? 이거는 느슨한 상태가 되는 거고. 그럼 느슨하면 무슨 문제가 생긴다 그랬어요? 느슨한 상태가 되면. 액상화? 유동화 현상이 심하다 그랬죠? 지진 시. 자, 그래서 표준 간입시험에 대해서 다루는 겁니다. 그리고 9번. 흙파기 공법으로 가장 그리운 거, 자, 오픈컷 해당이 되죠? 흙파기 공법인데, 근데 이 샌드 드레인 공법은 뭐였습니까? 샌드 드레인은 지방 계량 공법이었죠? 자, 샌드 드레인 공법은 점토 지반에 자, 탈수를 하면서 지반을 안 밀식이는 공법이죠. 그래서 점토 지반에 물을 탈수, 물빼기 하는 거죠. 탈수 물빼기 함으로써, 탈수함으로써 지반을 안 밀식이는 공법이에요. 탈수하면서 지반을 안 밀식이는 공법이에요. 지방 계량 공법이네. 안 밀식이는 공법이에요. 이것이 샌드 드레인 공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샌드 드레인 공법은 자, 이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거죠? 집안에다 뭘 뚫는다? 구멍을 이렇게 뚫는 거야. 일정 간격으로 구멍을 뚫어서 여기에다 뭐를 형성시킨다? 모래 기둥을 만들어요. 모래 기둥을 만들고 여기에다가 지하를 가는 게 하중을 가합니다. 집안에다 하중을 가게 되면
하중을 가게 되면 이 집안의 물이 어디로 스며들어온다? 모래? 기둥으로 스며들어오는 게 물이. 하중을 가면 모래 기둥으로 스며들어오면 그 물이 빠지면서 하중 가니까 압밀되겠죠? 그러면서 물이 모세관 현상에서 위로 올라와요. 모세관 현상에서 물이 위로 올라옵니다. 이것이 무슨 공법? 샌드? 그럼 집안도 다지면 물도 빼는 거예요. 하중가액이고. 그냥 놔도 물이 잘안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냥 꾹꾹 누르는 거예요, 위에서. 그래서 여러분들, 스펀지에 물 빼락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봉골레에 물 빼락하면 어떻게 합니까? 발로 꾹꾹 누르죠? 빠지라고. 안 돼, 막 잡아 돌리거나 이러잖아요.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10번에 지하 연속벽에 의해서 지하 외부, 지하 연속벽은 설렬이 월공법인데 외부 옹벽과 기둥을 선시공, 1층 슬랩을 시공하고 나서 지하 텁하기와 동시에 지상공사 축장기마다 탑방공법이라 했겠죠. 의외로 올해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 공법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내면요. 탑방공법이나 저거 샌드드레인공법이 될 수가 있어요. 공법 종류를 고로로 세우는 형태가 아니면 얘가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 자, 그래서 샌드드레인하고는 정확히 해놓으세요. 주의공법하고 세 가지 하고. 그 다음에 11번 보시면 중앙 부분을 흙을 덮하기를 먼저 해놓고 기초를 축조한다면 이를 반력으로 버팀대 해서 주변 흙을 파는 것은 뭐다? 아일랜드고 반대로 하면 무엇이다? 트렌치크 공법이라 했어요. 아, 아일랜드하고 트렌치크고 역순이에요, 역순. 자, 그런데 이제 주의할 것은 터파기 공법에서 주의할 점은 우리가 오픈컷 공법 있죠? 오픈컷 공법은 대지 여유가 많을 때 한다 했어요, 적을 때 한다? 여유가 있을 때 한다 했죠? 대지 여유가 없을 때는 오픈컷 공법을 할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도심지 연약 지반의 오픈컷 공법은 적합하다, 부적합하다? 부적합한 공법이라 했습니다. 그다음 12번 안정액을 사용해서 굴착한 뒤, 자 지중해 연속된 철근 콘크리트 벽을 형성하고 현장 타설 말뚝 공법으로서, 자 터파기 공사 시 흙막이 벽으로 사용한가도 구조체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바로 뭐다? 설러리 월공법 4번입니다. 설러리 월공법이고, 그래서 구분 좀 간단히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슬러리 월공법을 어떻게 하는가 그 밑에 시공 순서까지 해 놨습니다. 그런데 뭐 간단히 한번 봐 두십시오. 자, 그리고 24페이지 보시면 13번 문제. 지발에 관한 다음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해가 지어 나옵니다. 자, 먼저 1번에 점토 지반이 긴 건물을 자기획할 때는 건물에 양단 치마가 쉽다 해서 OX, X입니다. 자, 건물의 양단 치마가 심한 것은 어느 지반에서? 사질 지반에서 그 현상이 생기고, 자, 이 점토 지반은 건물의 중앙부 치마가 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건물의 중앙부 치마가 크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 기본적인 점토 지반의 지중 응력 상태는 어떻게 됩니까? 지중 응력하고 치마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치마의 형태가 어떻게 생기는가 하고 주의해서 봐주시면 되는데, 그래서 주의해보세요. 그러면 점토 지반은 지중 응력은 어디가 크다고 했어요? 밑에서 지중 응력은? 지중 응력이 어디가 크죠? 점토 지반은? 주변부가 크죠? 이렇게 생기잖아, 지중응력은. 밑에서 저항하는 힘은 이렇게 생겼죠? 중앙부가 최소예요. 그러니까, 최소가 되니까, 적은데 치마가 되는 거예요. 많이 받침 치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치마는 이렇게 되는 거고, 치마는 여기가 큰 거고, 치마하고 헷갈리면, 지중, 화살표 길이, 노란 거는 지중응력 크기고, 지중 응력 크기는 화살표 길이에요, 길이. 그러면
밑에서 많이 받쳐주면 치마가 없을 거고, 맞죠? 적고, 적게 받쳐주는데 치마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2번에 집안은 수위가 변동되어 낮아지면 안밀치마를 일으키게 되는데, 자, 그럼 이 안밀치마는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안밀치마에 대해서, 그래서 이 치마 속도는 누가 빠르다? 속도는 사질이 빠릅니다. 치마 속도는 사질, 속도는 사질토가 빠, 속도는 사질이 빠릅니다. 예, 빠릅니다, 속도는. 왜 그런가 하면, 사질이 무엇이 좋기 때문에 투수성, 맞죠? 물빠짐성이 좋잖아요. 사질이 투수성이 좋기 때문에, 투수계수, 물빠짐성이 좋기 때문에, 얘가 크기 때문에 빨리 생기는 게 빨리 되고, 근데 점토는 투수성이 나쁘고 속도는 느려요. 근데 치마량은 누가 크다? 점토가 큽니다. 치마량은 사질이 적게 됩니다. 헷갈려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3번에 모래와 같은 입상태 하중에 가면 그 압력은 주변이 최소 중앙부가 최대 맞죠? 그래서 사중대 왜 그렇겠죠? 중앙부가 최대가 됩니다. 그리고 지반이 내력이 부족할 때 지정을 해서 내력을 증가시켜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질토 지반은 입도 밀도에 따라 지진발 유동화 있죠? 액상화 현상 일으키기 쉽습니다. 그래서 아까 느슨한 상태에서 액상화 유동화는 잘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다져줘야 돼? 지반 다짐이 충분히 돼야지 액상화 유동화 현상이 적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밑에 비교포 다 공부해 놔야 돼요. 그래서 특히 우리가 앞전엔 표준 간입 시험 내면서 불교란 시료 가지고 답을 유도시킨 거야. 그럼 불교란 시료는 뭐라 그래서 자연 안이불자 교란이 안된 거란 거냐. 자연태적 상태의 시료를 무슨 시료? 불교란 시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불교란 시로는, 자, 이 채취는 누가 할수 있다? 점토에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얘는 사질토는, 모래는 흐트러질 수밖에 없죠. 채취할 수 없는 겁니다, 사질토에서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시험 냈던 거예요. 앞에 답이 이거였어요. 그러면, 자, 표준 간입 시험에서 옳은 거 찾아라 했는데, 엉뚱하게, 엉뚱하게 답은 이걸로 유도시킨 거야. 그래서 이제 불교란 시로 채취 개념은 사질토는 할 수가 있다 없죠? 어렵죠. 점토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위에 보면 예민비, 아직 시험 안 다룬 건 공부해야 돼. 예민비, 예민비란 것은 흙의 익임에서 약해지는 정도가 예민비라 했죠. 분자에다가 불교란 시료의 강도를 두는 거예요. 그리고 분모에다가 교란 시료의 강도를 둔 거. 교란 시료가 흐트러진 시료를 교란 시료라 했겠죠. 이게 예민비예요. 예민비. 그렇기 때문에 자, 점토의 경우 예민비는 점토는 4에서 14에 되게. 그러면 정도 사이가 되는데, 그럼 점토는 흐트러지면 굉장히 많이 약해질 수 있다는 거야. 그런데 사질토는 1에 가깝다는 거야. 점토를 뭐 점성토 이렇게도 씁니다. 점성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사질토는 1보다 조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겁니다. 별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질은 불교란 시로 채취가 어렵기 때문에 현장에서 바로 테스트를 바로 들어갑니다. 다 기억을 해 두시고. 그리고 이제 거기 보시면, 자, 이제 정해. 그리고 건조 수축량은 누가 크다? 건조 수축량은 점토가 크죠. 많이 수축하니까 균열 가잖아요. 그래서 침하량이 누가 커진다? 점토가 커지는 게. 그래서 치마량은 점토가 크고 사질토가 적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알아두실 때, 그점 명심해 두시고요. 그래서 내용은 다 알아둬야 돼요.
돌아가면서 다낼 거예요. 이 대표는. 그래서 작년에는 불교란 시로 가지고 답을 만들었던 거예요. 옳은 답을. 그래서 불교란 시로 채취가 어렵다 그러면 사질토는 맞죠? 기억을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14번. 자, 점토지반과 사일토지반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는 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1번, 점토지반은 투수성은 사일토보다 작죠? 그리고 내부 마찰각은 사일토보다 둘다 작습니다. 그리고 2번에 점토지반에서는 장기마다 안밀치마 현상이 어떻게 일어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점토지반은 투수성이 나쁘죠? 투수성이 나쁘다 보니까 장기 안밀치마 현상이 생깁니다. 그리고 3번에 사질토 지반의 긴 근물 축조 시 근물의 양단부에서 치마가 일어나기가 쉽습니다. 반대로 점토는 어디다? 중앙부 치마가 생기기 쉽습니다. 그리고 4번에 사질토 지반 예민비는 점토질보다 크다 해서 OX, X. 점토가 커요. 그러면 예민비가 크다는 것은 흐트러진 상태에서 많이 약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점토지반은 건물 지을 때 다짐을 하고 있죠? 집을 지어야 돼요. 만약에 다짐을 안 하고 집을 지면 어떤 뭔가 문제가 발생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5번에 사질토지반에 지진 시 유동화, 액상화 현상이 일어나기 쉽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15번, 직접 진해역 시험. 뭐, 다르게 이야기, 15번은 뭐다? 평판 제하 시험. 평판 제하 시험이라고 칭해도 돼. 평판 제하 시험. 직접 진해역 시험. 그래서 매 제하는 10kg 유톤이하 또는 예정 파괴하 중에 어때? 5분의 1 이하로 하라. 그럼 이거는 다르게 1번은 제하를 5단계 이상으로 하라 이 뜻이야. 제하를 5단계 이상으로 하라는 거예요. 5단계 이상으로 한다는 거예요. 한 번에 하중을 다 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조금씩 조금씩 가해주라 이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재활을 가고 있었습니까? 안 가했습니까? 공부하셨겠죠? 공부하는 게 재활입니다, 여러분들은. 근데 뒤로 갈수록 재활가 커져야 됩니다. 이제 지금 열심히 이제 재활을 팍팍 하고 있어야 되는데 또 집에 가서 재활 안 가고 놓으시면 안 됩니다. 재활을 팍팍 가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몇 단계 가고 있어야 됩니까? 지금 한 3단계 전후 가고 있어야 됩니다. 아직도 1단계면 안 돼. 제아를 한 3단계 정도 가고 있어야 됩니다. 이제 동행하면서 이제 4단계 가는 게, 이제 마무리하면서 5단계 가는 거, 이렇게 5단계 이상으로 가요. 자, 보시면 됐고, 그 다음에, 자, 이번에 시험은 예정 기초 점행에서 행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표면에서 하면 안 된다는 게 2번은 지표면에서 하는 게 아니라 예정 기초 점행에서 행하라 이겁니다. 그리고 3번에 각 지하인 치마가 멎을 때까지 치마량을 측정을 하시고 하중을 또 더하면 돼요. 그리고 총 치마량은 24시간 경과 후에 치마의 증가량이 0.1mm가 이하가 된걸총 치마량이라고 해요. 이때 허위 옹립도는 총 치마의 몇 cm? 2cm, 20mm일 때를 단기로 봅니다. 장기간이 단기 하중에 대한 허위 옹진해력도로 봐줍니다. 단기 허위 옹진해로 보겠다 이 뜻이에요. 예. 그러면 단기로 보고 단기 허용 진해역도로 보고요. 이거에 얼마다? 2분의 1을 장기로 봐주는 거예요. 장기 허용 진해역도로 보는 겁니다. 2분의 1을.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치사하면 그 밑에 표 가지고 낼수 있다. 치사하면 갈로 속에 수치 있죠. 그 밑에 박스 있죠. 아니 나는 어떠한 경우도 맞춰야 되겠다는 분 있죠. 응, 그 밑에 수치 에 안반 외우지 말고 밑에 자갈부터 밑에 그만 갈로 속까지 해놓으면 돼. 나는 어떠한 경우도 치사하게 낸 것도 맞출 수 있어야 되겠다. 치사하게 되면 수치로 내는 거거든. 아, 간단히 이겁니다. 이론을 안 내고, 이쪽은 식이 이겁니다. 지금 현재 여기 있죠? 1장, 2장, 이런 구조 이론적은요, 수치로 내는 건 약간 자신감이 없다는 게 치사하게 내는 거고. 무슨 말이지? 제가 치사하게 낼때 이야기해 주잖아요. 표준 간이시험도 치사하면 수치 언급한다고. 근데 답은 수치에서 언급을 안 했습니다. 옳은 것 해가지고. 아닌 걸로 답했고. 그래서 이제 흐름상 혹시나 나는 시설결혼 점수를 너무 많이 맞춰야 됐다 물으면 봐둬야 돼. 밑에 아 안반 하지 말고 뭐부터? 자갈부터 밑에 것만 보면 돼. 내는 것까지 가르쳐줬어요. 치사하게 내면 내요 밑에. 치사하면 냅니다. 근데 여유가 있나 이거 외울 시간이? 자, 그리고 넘겨보시면 16번. 집안의 액상화 현상 방지 대책으로 옳지 않는 것은 해가지고 내놨습니다. 액상화 현상. 자, 액상화 현상 방지 대책은 집안 계량 공법을 써주면 되는 거야. 집안 액상화 현상 방지 대책은 무엇이다? 집안 계량 공법을 써주면 되는 게 지방 계량 공법으로 자 해주면 돼. 지방 계량 공법으로 보강해주면 돼요. 지방 계량 공법 해주면 돼. 그럼 집자 이겁니다. 원래 무슨 집안에서 잘 발생한다 그랬어요? 사진 모래 집안이 점토가 생기려 하면요 계속 장마가 져야 돼. 장마가 져야 돼. 그래서 저기는 인도네시아는 쓰나 저거 액상화 생긴 게 쓰나미가 왔잖아. 바닷물 확 해일이 밀어덕치고 있죠. 해일이 밀어덕치는 상태에서 지진이 왔으니까 저 액상화 생긴 거고요. 그래서 자 거기 보면 16번에 웰포인트 공법 탈수 공법이죠. 지방 계량 공법입니다. 그리고 지반 다진 공법 지반을 밀실하게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지하수위를 뭐다? 저하시켜서 탈수공법 써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갈 집안을 사질토로 치환한다는 것은 원인 제공이죠. 사질이라서 생겼는데 원인 제공을 하는 거예요. 액상화 현상이 생기기라고 고사 지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본 고베 지진, 한신 대지진이 바로 일본 고베에 박살 냈던 게 이거예요. 일본 고베시가 매립지 위에 세워졌거든. 그래서 정폭됐던 겁니다. 그래서 일본이 좀 무수하는 게 그래요. 동경 대지진. 한번 나면 박살 날 거라고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야. 왜 그런가 하면, 이거 가르쳐줄게. 액상화가 진행이 되면요. 웬만하면요. 다 넘어가요. 액상의 현상, 사질토 이제 매립지 위에 지어진 건물들은요 내진 설계가 엄청나게 잘해야지만 감당할 수 있고 제가 보기엔 웬만하면 다 붕괴된다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10개의 건물이 있다. 내가 보기에는 하나만 일본어도 하나만 남아 남을 겁니다. 9개는 붕괴될 거예요. 그리고 5번에 보면 주의공법 있죠? 주의공법이 지방계량공법이죠? 간단해요. 여러분들 이겁니다. 자, 뭐 하면 된다? 액상화 방지 대책은 뭐다? 지방계량공법 하면 뭐 다진공법 하든 지방계량공법을 써주면 돼요. 지방계량공법 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뭐다? 지하에 전단벽을 설계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액상화 방지 대책에 해당이 됩니다. 지방 계량공법도 다 됩니다. 근데 이건 아니에요. 사질토를 다른 걸로 치환하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반대로 사질토로 치환하면 안 됩니다. 치환공법은. 그것만 좀 주의하시면 됩니다. 이건 또 이거잖아. 썩은 이빨 빼내고 임플란트 박는 거지, 맞죠? 썩은 이빨 갖다 끼워내야 돼. 그다음에 17번. 기초의 부동침하 원인과 관련된 게 해놨습니다. 지하수위가 변경된 무조건 이거는 부동침하 생기죠. 그리고 자 이질 지정했을 때입니다. 이질 종류가 다른 지정을 하면 생깁니다. 그리고 지반의 지지력이 큰 거는 원인이 아니죠. 지반의 지지력이 크면 침하가 발생이 안 되겠죠. 안전하게 하는 거고. 그래서 3번이 아니고 지하에 구멍이 있으면 문제가 생겨요. 자, 그래서 이거죠. 지금 현재 생기고 있는 게 이거예요. 지하를 뚫잖아요. 자, 그러면 이겁니다. 즉이 지금 현재 서울에 저거 저 수도권에 저거 한다. 그 GTX 한다 하잖아. 대심도. 맞아? 대심도 저거 뚫잖아요. 보강해주고 해야 되는데 약한 데는 보강 안 하고 하죠. 또 많이 침하됩니다. 또 사건 생깁니다. 저기 어디입니까? 저 제2 외곽순환도로 하면서 있잖아요. 서울에. 외곽순환도로 하면서 저기 막 경기도나 막 이런 데 있잖아요. 인천이나 이런 데막 침하 생기 아파트 맞죠? 그거 다 이거예요. 밑에 뚫으니까. 보강해주고 뚫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관리하는 아파트 단지에 밑에 뭐가 지하로 뭐 지나간다는 게 있죠? 그럼 미리 해놓으세요. 미리 다 공사하기 전 해가지고 아파트 전경에 누구 아니면 전문가 입회하에 해놓든지 맞죠? 하세요. 하고 나서 증거를 남겨야 돼요. 법은 증거를 법에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증거가 필요합니다. 맞죠? 그런데 우리나라 법은 이거죠. 우리가 증명하라 하는 게골 때리는 법, 국가가 이상한 법 맞죠? 지도 있는 놈들을 위한 법이에요. 우리가 증명하라 하잖아.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소장님 대만 명심하세요. 밑에 뭐를 뚫거든? 지하에 뚫는 데 있죠? 미리 전문 기관 해가지고요. 이 파에 딱 해놓으세요. 그럼 얘들이 뚫고 지나가면서 균열 생기는 절차를 있죠? 딱 입회해야 하면 돼요. 전혀 안 했는데 딱 그럼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걸 증거를 제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진 딱 찍어 놓는 거예요. 그거는 확실한 법에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전문가 입회해서 하면 돼. 자, 보시면 되고. 자, 그리고 이제 일부 정축하면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읽어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18번. 연약지면에 대한 건물의 설계법을 옳지 않는 것. 자, 건물의 긴 최대한 길게 하면 돼, 안 돼요? 건물의 긴 어떻게? 짧게 해야 돼요. 건물의 길이가 길면 여러 집안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최대한 어떻게? 짧게 해야 돼요. 그리고 건물은 경량하면 되겠죠? 그리고 인접 건물과 거리는 어떻게? 멀리 해야 됩니다. 그러면 동간, 동간의 거리는 최대한 멀리 하고요. 이 동간의 거리, 이거는 멀리 해야 돼? 이건 최대한 멀리 하는 거예요, 이거는. 최대한 멀리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건물의 강성은 어떻게? 높여줘야 돼요. 높입니다. 그러면 건물의 강성을 높인다는 것은 이겁니다. 건물의 강성을 높이는 것은 일체식 구조를 해주라 이거죠. 그리고 마찰 말뚝은 사용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자, 19번에 보시면 지반의 탈수공법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는 거. 자, 웰포인트 공법으로 사질 지반을 웰포인트는 탈수공법이었죠? 사질 지반의 탈수공법이었고, 그 다음에 웰포인트 투수성이 나쁜 점토 지반은 적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점토 지반에 뭘 쓴다? 그래서 샌드 드레인이나 페이프 드레인 이런 걸 쓴다 했습니다. 그래서 샌드 드레인은 연약 점토 지반에 사용하는데, 이때 우리가 뭘 만들어서 만든다 했어요? 모래 기둥을 만들어서 한다 했어요? 모래 기둥. 아까 그림 그려냈어요? 모래 기둥을 형성시켜서
지하를 하면서 탈수를 시킨다겠습니다. 안미라는 공법이었습니다. 그리고 5번에 페이퍼 드레인은 사질 집안의 적과 바닥에서 OX, X. 페이퍼 드레인 공법은 어디에 쓴다? 페이퍼 드레인은 점토 집안. 종이 활용한다겠죠? 자, 흡수지 종이를 이용한 것은 페이퍼 드레인이고, 샌드 드레인은 뭐다? 모래 기둥을 형성해서 한다겠죠? 모래 기둥. 페이퍼 드레인하고 샌드 드레인. 샌드 드레인 정확히 학습을 해놔야 돼. 샌드 드레인 공법은. 정확히 알아두시고, 그래서 구분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8페이지, 20번 보시면, 자, 철관을 일정 간격 땅 속에 박은 다음 투입된 모래를 바이브 해머로 진동 다짐해서 모래의 기둥을 형성해서 지중해 수분을 제거하는 안밀하는 지방 계량 공법은 무엇이다? 샌드 드레인. 그래서 알아두시고, 이 샌드 드레인 공법은 알아두세요. 그러면 우리가 지방 계량 공법을 혹시 이렇게 낼 수도 있다. 모두 고르세요. 이렇게. 지방 계량 공법을. 연약 지반의 지방 계량 공법을 모두 고르세요. 이런 유형의 문제도 나올 수 있다. 요런 거 아니면, 20번 유형이 아니면, 지방 계량 공법을 어떻게?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그럼 앞에 뭐가 나올까요? 땅 파는 공법이 막 나올 거예요. 탑다운 공법, 이거 있죠? 슬러리 월 공법, 이런 거, 뭐, 아니면 오픈컵 공법, 이런 게 툭툭 튀어나오는 거야. 그거 구분하시면 돼. 자, 그래서 샌드 드레인 공법은 정확히 우리가 학습을 해 놓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21번 문제. 자, 기초공사에서 말뚝박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이거는 기출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말뚝박기는 수직으로 중단하지 말고 연속적으로 최종까지 박아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디부터 먼저 박아라? 원래 주위를 먼저 박고 중앙부로 이론 상황, 이론은 이게 맞아요. 근데 실무는 안 했습니다. 이렇게 박으면 중앙에 말뚝이 안 박힙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 박고요. 그리고 3번에 시험용 말뚝 실제 사용하는 거다? 동일 조건 체크하세요. 동일 조건. 실제 그 집안에 박을 말뚝 박아주라 이 뜻입니다. 그리고 최종 간입량은 5회, 10회 타격마다 평균 침하량 가지고요. 평균 침하량, 요거 가지고 진해력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5회 총간 6mm 거부 현상으로 봐줍니다. 그리고 정확히 수직으로 박고 나온 말뚝은 부패 방지 상수면 이하 되지 않는다. 그래서 OX, X에 상수면 이하에 박아라. 이하. 이하에 박는데, 또는, 이렇게 하면 돼. 지하수 아래라고 해야 돼. 지하수 아래. 그래서, 이거 이하에 박아야 됩니다. 부패 방지를 해서.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생통나무로 해주라겠죠? 생통나무로 껍질은 어떻게? 벗겨야 된다, 그죠? 껍질 벗겨서 박아야 돼요. 껍질이 부패가 빠르거든요. 기억을 해 두도록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봐 두시고. 그리고 22번 문제 보시면, 자, 지정 및 기초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되어놨습니다. 현장 타설 콘크리트 말뚝, 제자리 콘크리트 말뚝이라고 해서 지중해 구멍을 뚫어서 그 속에 조립된 철근을 넣고 콘크리트 타설에서 형성하는 말뚝 공법이 바로 뭐다? 현장 타설 콘크리트 말뚝인데, 그러면 현장 타설 콘크리트 말뚝 중에 대표적인 것이 대구경 공법 뭐다? RCD 공법 있죠? 그래서, 자, 대구경 말뚝 공법 있죠? 그래서 이거는 대구경 말뚝 공법이, 대표적으로 얘는 깊은 심도가 가능하죠? 깊은 심도. 최대 200m까지 기록이 있으면 되는데, 200m. 그리고
직경이 크잖아요. 말뚝 직경이. 말뚝 직경이 최대 6m까지 가능해요. 최대 6m까지. 근데 기둥 간격이 보통 6m예요. 그럼 말뚝 하나가 직경이 얼마다? 6m 엄청 큰 거예요. 뭐 직경 한 2m에서 막 6m 사이로 만드는 거예요. 엄청난 거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연약 집안에 유리함, 연약 집안에 적합합니다. 연약 집안에 적합합니다. 말뚝 공법입니다. 현장 타설 콘크리트 말뚝이네. 현장에 구멍 뚫어가지고 철근 넣어서 현장에서 직접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집안의 연질층이 매우 두꺼운 경우 말뚝을 박아서 말뚝 표면과 주위 흙의 마찰력을 이용하는 게 무슨 말뚝? 마찰 말뚝입니다. 자, 그리고 3번에 사질 집안의 경우 수지 가중을 가하면 접지압은 주변에서 최대고 중앙부에서 최소 개념이 된다 해서 OX, X죠. 사중대제. 중앙부가 최대고 주변부가 최소가 됩니다. 그리고 4번 동일 건물에선 지지 말뚝 마찰을 혼용한 말뚝 혼용하지 말았겠죠? 그리고 기성 콘크리트 말뚝의 설치 방법, 뭐 타격 공법이나 진동 압입 공법 등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 23번 문제 보시면 자, 말뚝에 대한 기술이 옳지 않는가? 1번 기성 콘크리트 말뚝의 최소 중심 간격은 말뚝 머리 지름 직경이 몇배 이상을 합니까? 2.5배죠. 그래서 2.5배 이상 해야 돼. 기성 콘크리트 말뚝. 2.5배 이상. 또는 얼마? 750mm 이상 해줘야 돼. 750mm. 실제는 이렇게 나오고요. 설계시는 이둘 중에 큰 값으로 갑니다. 큰 값으로. 설계할 때는 둘 중에 큰 값으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고, 그 다음에 2번에 재료는 자, 나무 말뚝일 때는 소나무나 낙엽송, 밤나무 같이 생나무로 생통과 껍질 벗겨서 해주시면 돼요. 그런데 얘는, 이것이, 얘들이 나무진이 많잖아요. 나무진이 있는 게안 썩어요. 자, 그리고 3번에 말뚝 기초 허용 지형 산정, 말뚝만이 힘을 받는 것으로 말뚝 지지력만 가지고 하겠다는 겁니다. 기초판 전면에 지반이 가산한다, 안 한다? 받지? 않는 걸 가산한다 하면 틀려요. 가산하면 안 됩니다. 잘 봐두세요. 그래서 가산하면 안 돼. 말뚝 지지력만 가지고 설계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 놓으십시오. 그 다음에 하중의 변심에 대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5번에 말뚝은 혼용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리고 24번 보시면 기성 콘크리트 말뚝에 가능성이 옳지 않는 거 1번, 말뚝은 설계 도서에 별도의 정한 바가 없음, 이음이 없는 게 원칙이에요. 그리고, 말뚝 제작 후 10살 이내 운반은 금하는 게 기본 원칙. 강도가 나올 때까지 운반하지 말아라. 근데, 특수 양생된 건 강도가 나오기 때문에 예외고요. 그 다음에, 말뚝의 적재나 하역은 반드시 두 점에서 지지하면서 설치돼요. 자, 만약에, 한 점에 지지가 되면, 말뚝이 팽그르 돌아버립니다. 그럼 다칩니다. 그래서 최소 몇 점? 두 점에서 지지하면서 하역이나 이런 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말뚝은 한 단으로 종류별로 나눠 보관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럼 두 단으로 했을 때는 고임제 같은 걸 두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5번 인면상 말뚝의 상단 평면적으로 평면 오차는 100mm 이하가 돼야 돼요. 자, 말뚝은 나중에 이겁니다. 때려 박아요. 때려 박고 나면요. 말뚝의 길이가 일정하게 남는 게 아니에요. 지반이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나오면 나중에 다 두드릴게요. 이렇게 일정면에서 다 두드릴게는데 뭘로? 아이고 뭐 지인 기계로 깨는 줄 알아요? 사람이 때리가 깨야 돼요.
그렇다 보니까 어디 나중에 아 이거 자르면 안 돼요. 자르면 나중에 여기 나온 철근을 깨가지고 남는 철근을 기초에 정착시키거든. 나중에 보면 이죠? 이게 기초하고 일치해야 됩니다. 나중에 철근이 올라온 걸 갖다가 기초판에 정착시킵니다. 그러면 위에 하중이 그대로 전달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깼을 때이 오차가 생길 수 있잖아. 이게 막 이렇게 막 생길 수 있잖아. 깨면 일직편곤하게 못하니까. 그래서 그 오차가 얼마? 100mm 이하가 되도록 해주면 된다. 그리고 옹벽은 뭐 혹시나 그냥 보시고요. 옹벽에 대해서 틀린 게 나죠? 자, 중력식 옹벽은 자중으로 토압을 견디도록 설계한 거예요. 그래서 얘는 철근 콘크리트로 안 만들어져요. 무거운 콘크리트로 만들어집니다. 보통 중력식 옹벽은. 그리고 캔틸레바식 옹벽하고 부축벽식 옹벽은 철근 콘크리트로 만들어집니다. 그럼 캔틸레바식 옹벽은 뭐가 있다 했어요? 저판이 있다 했잖아요. 캔틸레바식 옹벽은 밑에 저판이 설계되는데 앞구판, 뒷구판 다 있으면 T형, 역T형이고 아니면 L형, 한쪽만 있으면 L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L형 개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부축벽식 옹벽, 캔틸레바 옹벽 일정한 부축벽을 설치했다 했죠. 그래서 부축벽 채근. 자, 부축벽이 전단력 보강이라 했죠. 부축벽이 전단 보강이에요. 얘가 전단력 보강상 전단력을 보강하기 위해서 전단 파괴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 부축벽이 보강이 되는 겁니다. 기억을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옹벽에 설치하는 전단키, 전단키가 활동 방지벽이에요. 자 전단키가 우리나라 말로 하면 활동 방지 시어키는 이거 됩니다. 자 이겁니다. 토압에 의해서 옹벽이 미끌릴 수 있죠. 슬라이딩 할수 있잖아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밑에 잡아주는 거예요. 밑에 잡아주는 벽입니다. 이것이 활동 방지 벽이에요. 활동을, 자, 이동하는 걸 방지하는 거예요. 옹벽의 이동을 방지해 주는 것입니다. 미끌림을. 미끌림을 방지하는 것이 활동 방지 벽 개념이 됩니다. 그리고 옹벽은 전도에 대한 안정성이 되는데 이때 전도에 대한 안정성이 몇 배다? 2배 이상 돼야 됩니다. 그리고 활동에 대한 안전율은 1.5배 이상이 되도록 해주시면 돼. 그래서 혹시 나오면 이 안정성 가지고 내릴 가능성이 있다. 안정성. 그리고 저거 잘 기억해. 부축벽이 전단력 보강이고. 자, 전단키는 뭐다? 활동 방지하는 거예요. 옹벽이 활동을 방지해, 슬라이딩을 방지하는 거예요.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안전율은 꼭 외워 놓으세요. 전도에 대한 안전율이 2배 이상이고, 활동에 대한 안전율은 몇 대? 1.5배. 치마는 1배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그거 언급할 수 있다 이래 보시면 돼. 그리고 32페이지 철근 콘크리트 구조는 잠깐 휴식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